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1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배방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민디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백성이 돌로 그를 칠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배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배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하는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24장을 할 것인데 24장 그 앞부분은 뭐 우리 그동안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알 것입니다. 등잔 때 나오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전설병, 진설병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기념물에 대해서 나오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맨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는 것이며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독특한 게 이제 10절부터인데요. 10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인데 특별히 이제 이거 신성모독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10절부터는 신성모독제. 그래서 신성모독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1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빼박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냐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그 당연히 말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만 그걸 들은 사람도 죄를 지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다시 안수를 하는 거지 다시. 그래서 나에게 온 죄를 다시 그 사람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도 뭐 저기 이슬람 애들은 돌로 쳐 죽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죄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 우리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를 졌다는 그런 평가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첫 번째의 마음이 바로 신성모독죄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모독죄를 주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았냐면은 로마 법정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지 않았지만 스데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20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나와요.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며. 이제 여기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야 눈은 눈이라니 내 눈이 뽑히면 상대 눈을 뽑으라니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다. 그럼 뺨을 돌려주면 되는데 우린 주먹으로 이제 두세 대를 때리는 거예요. 한 대 맞아. 항상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더 커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그렇다고 적은 사람도 아니에요. 적당한 사람 부류들이 어떤 논쟁이 일어나면 이 논쟁을 이야기할수록 문제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요. 문제가.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해라. 공부 좀 잘해라. 특별히 수학을 잘해라. 왜냐하면 수학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잖아요. 이게 수학이잖아요. 수학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문제는 딱 세 줄, 시험에 문제로 세 줄 딱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세 줄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수학은 진짜 어려운 거지 그걸 수식을 계산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풀 수 있는 그 아이디어, 개념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수학은 세 줄이지만 그것을 푸는 것은 연습장 한 페이지 이상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답이 나와 점점 복잡한 문제들이 풀어져서 답이 딱 나와요. 그게 수학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들어가게 되면 점점 사건이 복잡해져서 나중에는 팍 터지고 말아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꼭 그 사람에게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어떻게 문제가 너한테 딱 들어가면 꼭 싸우고 마냐 결국은. 응? 꼭 결국은 소리가 터지고 마냐. 그런데요. 안 바뀌어요, 그게.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그래요. 저는 정말, 막 사람에 대한 어떡할까요? 뭐랄까, 자꾸 이게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최악을 것을 기대하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왜 너한테만 사단이 이렇게 흔드냐? 전문적으로 사단 탓 하지 말고 네 성질 나쁜 탓을 하죠. 왜 죄 없는 사단 자꾸 끌고 와서 사단이 얼마나 불쌍한데 왜 자꾸 사단 탓하나? 네 성격이 얼마나 아픈지 나쁜지를 아직도 모르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일이 커질까요? 그 사람한테 A라는 걸 딱 들으면 돌릴 때는 A 다시를 딱 돌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A-를 또 받으면 A-를 또 돌려요.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빵 터져요. 근데요, 꼭 그런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 잘 봐봐야 돼요. 여러분 꼭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가 여러분 들어올 때 문제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낮아지고 마무리를 딱 끝 마무리. 그래서 평화의 사돈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꼭 논쟁이 커지고 목소리 커지고 알았다! 그만하자! 이렇게 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없어질 때까지 혀 깨물고 산에 올라가서 입산수 좀 하십시오, 입산수 좀. 그것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안 돼서 그래요. 방금만 돌려주면 되는데,
받은 것 플러스 알파를 돌려주니까, 알파고도 아니고 말이에요. 받은 것 플러스 알파를 돌려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실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엉덩이 뿔난 사람 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 해결들을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손에서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그 여러분의 인격을 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아,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딱 이건 것 같아요. 만약에 예, 상대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요. 한 대 두들겨 맞을지도 화가 나지만 내가 말을 했는데 아주 정말 뼈 아프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막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꾸 그게 아니고 사람이 다 이야기하는 다음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너 틀렸다는 뜻이에요. 너 지금 나 오해하고 있다.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이런 이때쯤 이야기 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은 너 이야기 지금 나 오해하고 있다. 아유 그건요 싸우자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특별히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 그거 아니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할 때 그거 아니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상대편이 뼈 아프게 이야기 받으세요 그냥 그리고 좀 딱 삭혀 버려요 자기 차원에서. 그리고 참아요 그냥.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알면 두 배나 세 배나 미안합니다. 나중에 꼭 그게 아니고 내 말 뜻은 내 말을 좀 들어봐. 그냥 좀 참아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 한번 잘 자기들 단 언어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상대편이 이야기하면은 내가 반응이 나에서 끊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집안이나 그 회사나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화평함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0절에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소행상을 입힌 대로 그 정도만 돌려주는 걸 여러분의 리미트로 딱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만. 그 리미트를 안 넘으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러면 눈은 눈으로예요. 눈을 뽑으면 눈을 뽑고 이는 이대로 뭐냐면 현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손해배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눈 정도를 뺐을 때는 예컨대 무슨 뭐 쌀 몇백 가만, 몇십 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만약에 종들의 눈을 뽑으면 종들의 눈을 뽑으면은 주인이 어떻게다가 종의 눈을 뽑으면은 종을 폐망시켜주는 그런 걸로 갚았어요. 그 당시에. 예, 그게 꼭 눈을 뽑고, 예,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그렇죠? 그 대신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예, 다른 걸로 현상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어떤 걸 보냐면, 짐짓, 즉, 고의로 죽인 것을 말합니다. 예. 부지 불식간에 죽인 것은 나는 그 예외고요.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른 걸로 대갚지 못하고 목숨으로 갚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는 사형제도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사형제도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느냐. 즉, 사형제도는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알았다. 뭐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그런 것에서 뭐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처참하게 누군가에게 죽었어요. 만약에 딸인데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안 죽여도 되는데. 안 죽여도 되는데. 그냥 성폭행하고 보내도 되는데. 그것도 죽였어요. 그리고 재판장에 와서 희죽이 죽으면서 그 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와서 저를 성적으로 욕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일종의 책임도 그 여자에게 있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얄밉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이 죽어야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딸이에요, 딸. 응? 여러분 아들이 아무 죄 없이 그냥 그렇게 온몸에 난자당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왜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1절에, 1말에 마음을 써주지 않죠? 만약에 피해자 가족이 저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저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그럼 죽여야죠. 그럼. 왜? 사람의 목숨은 레위기에서는 다른 걸로 절대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뭘 얼마나 평화의 사도라고 그 다른 사람의 목숨을 또 다른 사람이 끊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법정 앞에서 목사님이 나는 교회 목사인데 이러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피해자 가족의 마음속에는 피눈물이 쏟아집니다. 옛날에 오원준 사건 보세요. 오원준이. 처음에 사형받았어요. 고등법원에서 사형받았습니다. 대법원 가가지고 사형 많다 해서 다시 돌려버려서 무기징역 받겠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나라냐. 저는 그렇게 신세 좋게, 세월 좋게, 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아무리 그가 살인을 저질러도 또 다른 사람이 뺏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착한 입병이 걸려있는 성직자들 보면요. 정말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사형제도 찬성이고, 카톨릭은 사형제도 반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카톨릭 신부가 하는 얘기고, 제가 말하는 게 개혁주의 목사가 하는 얘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충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고 정직입니다. 받은 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사법제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 자기가, 뭐예요?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5장을 봐볼게요.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우리를 향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그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느라 하는데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훔쳤죠.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를 원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제 노트북을 훔쳐갔단 말이에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을 처벌받기 원하냐. 당연히 원합니다 그랬어요. 당연히.
아유, 나는 목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13장 봅시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4절 말씀.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죠. 악을 행하면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저는 형법적으로 범법자를 대해서는 저는 그 사람을 신고 안 하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형법적으로 범법자는 신고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가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아적인 사고로 어린이적인 사고로 교회는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하지를 마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더 해악을 끼칠 수가 있고, 교회만 전문적으로 털어내도 있어요. 그래서 제 노트북 가정 안에도 교회만 틀어서 13범입니다. 13범. 그때 노트북에 가서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13범이에요.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 용산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다가 걸렸는데, 모든 노트북을, 중고 노트북을 살 때는 항상, 신분증을 복사해서 제출해야 노트북을, 중고 노트북을 사요. 그러면 용산에서는 그 노트북을 삽니다. 그럼 용산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런 장사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이게 장물인지 가짜인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보면은 사람들의 언행을 딱 보면은 이게 장물인지 아닌지 알아요. 근데 그 장물을 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걸려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용산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면은, 걸리진 않느냐? 일단 사요. 산 다음에 팔어, 그걸.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경찰서에 좀 수상한 걸 제가 하나, 갔다 왔는데 이게 좀 수상해서 경찰서한테 신고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법의 맹점이에요. 일단 팔아버린 다음에 수상해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하면은 그 용산 사업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가 되어 있는 거죠. 신분증이. 그래서 이제 용산 그 주인이 쭉 보니까 노트북에 설교 있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 분명히 장물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경찰서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노트북 지적은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쳐다보니까 13범인 것이죠. 13범 교회만 13범 전문 교회 털이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방법이 간단합니다. 일단 교회를 들어와요. 사람이 없으면 물건 집어 갑니다.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또는 상담 왔습니다. 아니 교회에 사람이 들어와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도둑놈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교회만 터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아마 13번 걸린 것은요. 제가 봤을 때 130번 넘게 아마 교회를 털어댔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용서해줘요. 형제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왜? 우린 장발장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노트북을 가져갑니까? 오히려 돈도 주면서 가서 국밥이나 사먹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로 교회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내가 한 만큼 가져가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도 중에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요.
악을 치면 악을 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한테도 그래요. 얘들아, 너가 화를 내는 만큼, 너가 악을 저지르는 만큼 아빠한테 두들겨 맞을 것을 각오하고 해라. 너가 아빠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만큼 너가 손해볼 걸 각오하고 해라. 그리고 너가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건 네가 자윤이라. 왜? 아빠 엄마가 너를 감독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결과물은 아빠는 너를 물을 것이다. 물을 것이다.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저지를 만큼 대가를 받을 걸 각오하고 저지르고, 내가 그 결과물을 얻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야 돼.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사이는 뭐냐? 내가 노력해도 그 결과물이 오지 않는 게 정의롭지 않은 사회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을 때 그게 정의롭지 않죠. 반대로 내가 악을 행해도 벌을 받지 않는 게 정의롭지 않은 사회예요. 똑같은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용서하심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교회에서 이런 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법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해는 이, 눈에는 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끼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나는 그것만큼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상식이고 성경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